오늘 이데일리 인사이트 시간에는 바이오업계 주요 두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 바이오 플랫폼 센터 석지원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좀 꼽아볼 이슈가 뭐 샤페론 관련한 내용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면역질환 치료제 개발사 샤페론인데 아토피 치료제 임상시험 최종 결과 보고서를 수령하고도 1년 반 동안 시장에 이를 알리지 않은 것으로 네. 나타났다고 하는데 이 내용을 짚어볼 겁니다. 그런데 보통 최종 결과 보고서를 받자마자 공시를 해야 하는 거죠? 네, 상장사의 경우 그 최종 결과 보고서를 이제부터 CSR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네. CSR을 받은 당일날 공시하는 게 원래 의무입니다. 네. 이거를 어기면은 이제 불성실 공시 법인으로 지정을 받게 돼 있습니다. 샤페론은 2022년 10월 18일에 아토피 피부염 치료제 누겔이라고 불리는 이 후보 물질에 대한 국내 임상 이상 CSR을 수령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CSR 수령일이 그 코스닥 상장일 바로 하루 전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0월 19일에 원래 네. 상장을 했거든요. 네. 만약에 이날 수령을 했으면 무조건 공시를 해서 주주들이 이 임상 최종 결과를 바로 볼 수 있었을 텐데 하루 전날에 이걸 수령을 해서 공시 대상이 아니었고 실제로 샤페론은 공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를 이제 지금 1년 반이 지난 시점이잖아요. 근데 최근 저희 이데일리 취재가 들어가기 전까지 이를 시장에 한 번도 알리지 않았다는 게 조금 이제 이번 이슈에서 좀 문제라고 이제 판단이 네. 1년 되고 반 동안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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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장사는 투자 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제 사업 내용 등 현황을 제대로 알려야 할 의무가 있죠. 그 이제 비상장사일지라도 이제 사업 상장을 이제 앞둔 곳이라던가 증권 신고서를 제출하고 뭐 심사를 받는 그런 과정에서 일어난 일들은 그래도 이제 보도 자료 같은 걸 통해서 시장에 알려야 하지 않았나 이런 좀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이 아토피 피부염 치료제가 샤페론의 좀 주요 사업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토피 치료제를 이제 처방을 받으면 보통 스테로이드를 이제 처음에 주거든요. 그런데 샤페론은 이 스테로이드제를 대체하겠다. 이렇게까지 이제 공언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스테로이드 시장이 지금 10조 원 이상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스테로이드를 정말 대체할 수 있는 부작용 없는 안전성 높은 치료제가 개발됐었다면은 이제 샤페론이 정말 10조 원 시장을 거의 다 먹을 수도 있는 이제 그런 사업 계획을 가지고 이제 상장을 시도했었고 이런 그런 부분에 대한 기업 가치 인정받아서 이제 상장에까지 이제 간 건데 만약에 이 최종 이상 결과가 이미 나왔음에도 이거를 시장에 미리 알리지 않았었다는 게 이제 시장에 이제 드러났을 때 이게 좀 투자자들에게 약간의 그렇죠.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다. 네. 이렇게 이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석 기자가 아주 좀 상세히 설명을 해서 이해가 잘 됐는데 근데 그 내용들이 공시 의무 대상이 시기상 아니었을지라도 네. 지금 어쨌든 기간이 상당히 있었고 충분히 소통을 하려고 했다면 할 수 있었을 기회가 많았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일단 회사에서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는지 변명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하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네. 일단 제가 샤페론에 물어보기 전에 샤페론의 공식 홈페이지에 가서 이제 보도 자료를 통해서 이 CSR을 수령을 했는지를 이제 찾아봤는데 없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회사한테 물어보니까 공식적으로 우리가 이 CSR 받은 것에 대해서 자료를 낸 적은 없다. 이렇게 이제 확답을 받았고요. 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사업적 판단이었다. 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샤페론의 아토피 치료제는 국내에서도 임상 이상을 진행을 했고요. 이제 지난해 말에 미국에서도 임상 이상을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국내 임상 이상 사실 시장도 작고 국내 아토피 치료제 시장은 우리는 글로벌로 애초에 이제 타겟을 한 거기 때문에 국내 별로 중요하다고 그렇게 판단을 하지 않았다. 그냥 그러니까 글로벌 미국 나오면 쪽까지 결과를 더해서 신뢰를 네. 더하려는 의도로 조금 미뤘다 이런 식으로 해명을 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데일리 보도가 이제 나간 다음에 이 샤페론 이제 대표께서 직접 연락을 해주셔서 또 다른 이제 뒷배경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들어보니까 네. 우리는 이 CSR을 받자마자 이 CSR 자료를 보고 아 이걸 논문으로 발표해야겠다라고 판단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논문으로 발표를 할 경우 상세한 그 데이터를 시장에 미리 공개를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엠바고라는 게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1년 반 동안 이제 논문을 그 사이 내려고 했지만 논문을 이제 봐주시는 교수님이 중간에 바뀌셨고 의료 파업도 있고 그래서 1년 반이 이제 지체가 돼버렸다. 이번 달 중에 논문을 이제 거의 완성이 됐는데 이거를 투고를 할 예정이다. 그러니까 논문을 게재한다는 게 아니고요. 게재를 할 수 있는지 이제 투고를 먼저 하면 학회에서 OK를 해주면 이게 논문이 실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투고를 할 예정이다. 이렇게 저한테 설명을 주셨습니다. 게재도 아니고 투고면 그만큼 더 기간은 늦춰졌을 것 같고 모르겠습니다. 약간 사후 약방문처럼 뒤늦게 가서 해명을 한다는 느낌이 드는데 이거는 뭐 저의 개인적인 판단이고 일단 이 샤페론 쪽에서 어쨌든 이 아토피 치료제 관련해서 상장하기 전부터 개발에 좀 매달리고 핵심 사업이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던 기업이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이 부분 관련해서 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상장 전부터 이제 이 누겔 아토피 치료제 누겔을 부작용 없는 아토피 치료제로 개발하겠다 이렇게 포부를 여러 차례 발표했고 스테로이드를 대체할 치료제라고도 언급을 했습니다. 실제로 이제 2022년 9월 21일에 IPO 기자 간담회에서 이 성승용 샤페론 대표가 의료진 입장에서 이 아토피 치료제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밖에 없다. 스테로이드나 JAK 지금 현재 억제제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부작용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상 반응을 낮춘 아토피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다. 뭐 이제 염증 복합체 이제 우리 자체 플랫폼 기술을 통해서 이런 걸 실현할 걸로 기대를 한다라고 이제 강조를 했습니다. 이 CSR을 이제 수령했다는 사실을 시장에 알리지 않은 것에 대해서 제가 이제 주변의 바이오 업계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반응을 좀 많이 물어봤었습니다. 근데 뭐 공통적인 의견은 만약에 임상 결과가 상당히 좋게 나왔다면 이거를 시장에 홍보를 안 했을 리가 없다라는 게 이제 사실 대표 당연히 그랬을 것 공통적인 의견이었거든요. 상장 전에 임상 결과라서 공시 의무가 아무리 없었다고 해도 투자자들한테 알리는 게 도리고 이제 그것이 회사의 핵심 파이프라인이라면 더욱 그렇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샤페론 살펴주신다고 해서 좀 봤더니 최근에 350억 원 규모 유상증자를 또 발표를 했더라고요. 이에 대한 시장 반응은 좀 어떻습니까? 유상증자 좋은데 3자 배정이나 보통 주주 배정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일반 공모 방식을 택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주가에 좀 타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유상증자가 주요 파이프라인의 개발을 위한 것이다. 이제 이번에 조달한 자금으로 누겔의 미국 임상 연구 그리고 또 다른 이제 이중항체 플랫폼의 사업화에 사용할 계획이다. 이렇게 이제 밝혔는데요. 이렇게 발표한 직후에 주가는 한 20% 정도 하락을 했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누겔의 미국 임상을 샤페론이 진행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9월에 FDA에서 이제 임상 계획 승인을 받았고요. 임상을 해도 좋다는 그 신호를 승인을 받고 지난 3월 3월부터 환자 등록에 돌입을 했습니다. 한 임상 이상의 중간 결과, 그러니까 최종이 아닌 중간 결과를 한 올해 11월쯤에 회사가 발표할 걸로 이제 내다보고 있고요. 현재 지금 여러 회사들이랑 기술 이전을 논의 중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중간 결과가 좀 긍정적으로 나온다면 이런 논의가 더 가속화될 거다. 이렇게 시장에 알렸고요. 지난달에 환자 등록을 시작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한 10명 정도 환자가 등록이 됐다. 좀 긍정적이다. 이렇게 보시면서 올해 중간 결과가 나오면 주주들한테 큰 이벤트가 될 거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샤페론은 이제 원래 상장 당시에 3년 내 기술 수출로 1조 원을 달성하겠다라는 네. 목표를 내건 바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지금까지 두 건의 기술 이전에 성공을 했지만 글로벌 제약사로의 기술 이전은 현재까지 없는 상황입니다. 네. 샤페론과 관련한 이슈 먼저 짚어봤고요. 이번에는 바이오 기업 간 M&A 소식을 네. 좀 살펴주신다고 해요. 네네. 동구바이오 제약이 바이오 기업 큐리언트의 최대 주주로 올라섰는데요. 네. 이번 딜 규모가 100억 원대라면서요. 네네. 사실 그렇게 M&A 치곤 그렇게 많은 규모는 아니죠. 그래서 지난주 월요일 날 큐리언트가 135억 원 규모 제3자 배정 유증을 결정했다고 공시를 했습니다. 이 3자 배정 대상자에 이제 동구바이오 제약이 들어갔고 또 다른 이제 투자 조합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동구바이오 100억 원 그리고 이 투자 조합 35억 원 해가지고 135억 원을 배정받기로 했습니다. 동구바이오 제약 입장에서는 한 100억 원을 투자해서 네. 이 큐리언트라는 그 상장사의 신약 파이프라인과 그리고 최대 주주 지위까지 확보를 했으니까 이런 딜이 꽤 메리트 있는 결정이다. 이렇게 시장 반응이 나왔습니다. 다음 달 17일 날 이 동구바이오가 100억 원을 납입을 하면 이제 8% 지분을 확보를 하면서 최대 주주 지위에 오르게 됩니다. 큐리언트가 그런데 지난해 좀 자금 조달 문제로 조금 이슈가 될 뻔했습니다. 지난해 예. 252억 원 규모 이제 주주 배정 유증을 진행을 했고 35억 원 규모 CB도 찍고 25억 원 뭐 CPS도 막 찍고 이러면서 관리 종목 지정 위기를 겨우 네. 회피를 했었거든요. 자체적인 지금 왜냐하면 신약 개발사기 때문에 자체적인 현금 창출력이 좀 부족한 회사라서 네. 이제 중장기적으로 R&D 이거 계속 자금 어떻게 조달할 거냐 이런 좀 우려가 제기됐었는데 이제 이번에 이제 동구바이오 제약이 최대 주주로 들어서면서 이런 이슈들이 좀 불식이 됐다 이런 이제 네. 전망이 나옵니다. 네. 그 말씀해주신 거 들어보니까 큐리언트가 2023년이니까 지난해 살짝 위기였고 네. 이번에 네. 다행히 동구바이오 쪽에 투자 유치 받으면서 자금난 우려는 일단은 불식된 모습입니다. 동구바이오는 그럼 이번 네. 인수로 어떤 이익이 있을지도 한번 동구바이오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고 싶은데요. 네, 동구바이오는 이번 인수로 R&D 부문, 그러니까 연구 개발 사업 역량이 좀 강화되겠다 이렇게 좀 내다봤습니다. 두 회사 공통점이 아토피 치료제를 개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좀 전에 그 샤페론처럼 네. 아토피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데 동구바이오 유일하게 연구하고 있는 바이오 신약이 딱 하나가 있는데 그게 이제 아토피 피부염 치료제고 지금 임상 1상을 하고 있고 이제 임상 2상에 진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큐리언트도 현재 임상 2상에 있는 아토피 신약 파이프라인을 보유를 하고 있는데요. 이 아토피 개발 난이도가 좀 높습니다. 신약 개발 난이도가. 그래서 큐리언트와 동구바이오가 힘을 합치면 이 R&D 부분에서 좀 시너지가 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동구바이오 제약은 그동안 다수의 개량 신약을 개발을 해오면서 임상 3상을 수행한 경험이 있고 또 영업이랑 마케팅 역량은 충분히 보유를 하고 있다는 판단입니다. 그렇지만 이 바이오 쪽에서 초기 신약 에 대한 그런 연구 개발 경험은 좀 부족을 했는데 반면 큐리언트 같은 경우는 바이오 신약에 좀 강하고 또 임상 1상 2상의 그 초기 단계에 머물고 있는 신약들 파이프라인이 좀 있기 때문에 사실 동구바이오가 가지고 있지만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이 큐리언트가 이제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이제 시너지를 기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두 가지 좀 큼직한 이슈 살펴주셨습니다. 앞서 이제 샤페론 얘기와 함께 이제 동구바이오 제약과 큐리언트 얘기까지 살펴주셨는데, 이번 이제 상반기에 조금 주목해 볼 만한 바이오 이슈가 있다면, 혹은, 최근 이제 바이오주 흐름에 좀 영향을 줄 만한 이슈들이 있다면 우리 또 석지영 기자가 이 바이오 내에서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 좀 코멘트를 얻어보고 싶어서 끝으로 그냥 간략하게 좀 한 가지 말씀을 여쭤도 될까요? 네. 최근에 뭐 지금 살펴보면 샤페론 같은 경우에는 1%대 약세 좀 보여주고 있고 동구바이오 제약과 또
큐리언트 같은 경우에 상승 탄력을 좀 받아가고 있는데 오늘 상반된 이슈를 가져왔는데 좀 어떻게 전개가 될지 좀 궁금해지는 시점이에요. 석 기자, 그러니까, 어떻게 보세요? 좀 상반기 좀 움직일 만한 이슈들요. 네, 상반기에 지금 아무래도 지금 가장 주목도가 높은 건 이제 HF입니다. 예. 5월 아마 16일 날에 네. 이제 FDA로부터 이제 간암 신약에 대한 허가 결과가 나오거든요. 이 때문에 실제로 HLB 주식이 요즘 거의 뭐 상당히 많이 가파르게 오르고 있고 그만큼 네. 변동성도 심한 상황입니다. 오늘도 HLB가 이제 자료를 내면서 지금 또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이 중국으로부터 이 HLB의 간암 신약으로 개발하고 네. 있던 그 약물이 난소암 치료제로도 허가를 받았다 이런 소식이 또 예. 전해지면서 또 현재 HLB가 이렇게 또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5월에 있을 FDA 사용 승인 이 여부가 지금 현재 제약바이오에서는 가장 큰 주목해야 할 부분이라고 보여져서 네. 시청자분들도 좀 네. 다시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역시 모든 것을 다 탐구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급작스럽게 질문을 드려도 답변을 잘 해주셨습니다. 이 HLB 코스닥 2위 종목인데 오늘장 6%대 상승 탄력 보이고 있습니다. 석 기자와 함께 이 시간 늘 기다리고 있어요. 다음 주에도 이제 바이오 이슈 가지고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